스토리는 known to every student. 이 이야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known, 알려져 있다. 여기다가 well를 쓰기도 합니다. well. well을 쓰면 어찌 어떤 잘 알려지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well known 하면 잘 알려지니 되고, 그냥 well known 하면 알려져 있는. 그러면 every student 입장으로 바꾸면 모든 학생들이 every student가 안다. knows 무엇을 this sto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Every student는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every student knows this story. 모든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무슨 태, 받는 태, 그다음에 여기에 방금 바꾼 것들을 무슨 태, 하는 태, 있습니까? 네, 하다를 하나의 뜻으로 쓰는 걸 보고 능동태. 하다를 되어지다, 만들다를 만들어진다로 쓰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brother is interested in wild flowers죠.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는 뭐 한다? 야생 꽃들에게 관심이 있다죠. 그러면 wild flowers 입장에서면 wild flowers는 안만 길어봤자 day고 시제는 현재니까 야생 꽃들이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 말이죠. interest 뭐 하다? 그렇죠. 관심 갖게 하다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다가 절대 아니야. 관심 갖게 하다. 그래서 야생 꽃들이 관심 갖게 만듭니다. Wild flowers interest. 누구를? My brother. 이게 능동태죠. Wild flowers interest my brother. 야생 꽃들은 관심 갖게 만듭니다. 누구를요? My brother를요. 이게 능동태. 그리고 그렇게도 안 쓰죠, 보통. My brother is interested in 이라는 수동태로 많이 쓰이죠.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My daughter was married to an Italian cook이죠. My daughter was married to 누구는 뭐 했다? 나의 딸은 결혼 당했다. 누구에게? 이태리 음식 요리사에게. 그렇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이뭐 남녀차별 같은 뜻으로 보이죠. 결혼 당했다는데 수동태로 어쨌든 영어스럽게 하면 Marry 뭐 하다? 결혼하다인데 수동태니까 내 딸이 결혼 당했었다 이 뜻입니다. 뭐 결혼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누구에게입니다. 누구에게? 이태리 요리사에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능동태로 바꾸고 싶다면 an Italian cook 시제는 과거죠. 얘를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이 녀석을 절대 보는 게 아니고 얘를 봐야 됩니다. 얘는 어떤 시기 때문에 절대로 시제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얘가 아니고 얘를 봐야 됩니다. 얘가 아니고 얘를 봐야 됩니다. 얘가 아니고 얘를 봐야 됩니다. 얘는 be 플러스 pp 할때이 pp는 무슨 시일 뿐? 어떤 시일 뿐? 형용사일 뿐.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was married는 과거 시제가 an Italian cook이 뭐 했다? an Italian cook이 뭐 했다? married 했다. Mary which이야? Mary 누구야 그냥? 그렇죠. 그래서 an Italian cook married my daughter 하면 되겠죠. An Italian cook married my daughter를 능동태고 my daughter was married to an Italian cook이 수동태다. 오케이,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셔라.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제형 완성된 이게 원래 무슨 얘기하고 싶은 문장이야 이거? 버터는 그렇죠. 버터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Butter is made from milk일 것 같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2번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난내 성적에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표현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I'm satisfied with my grade.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내 성적에 실망한다라는 문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3번, The store was filled of toys for the holiday sale 하고 있네요. 이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입니까, 민규? 그 가게는 뭐, 네가 생각하는 뜻을 얘기해보세요. 그 가게는 채워져 있었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 가게는 채워, 뭐로 채워져 있었대요?
장난감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어떤 for the holiday sale을 위한 뭐 그거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거죠. The stores filled toys for the holiday sale.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국에는 언제부터를 holiday season이랍니까? 언제를 holiday season이라고 그러죠? 12월 달에 holiday seas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1월 뭐몇 번째 주 무슨 요일을 무슨 아 금요일을 뭐라 그래?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엄청난 세일을 하죠. 왜? 12월 달에 시작되는 12월 걔들은 12월 내내 놀아 거의. 12월 내내 놀아. 그 기간을 뭐라고 했냐면 하노데이 시즌이라고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 12월 달에 무슨 하노데이가 있죠? 여러 하노데이가 물론 있겠지만 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죠. 크리스마스 때 누가 뭘 받아요? 아이들이 장난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하노데이 기간이 다가오니까 그걸 위한, 그러니까 이거 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뭐 추가 뭐 휴일 세일을 위한 장난감인데 그 기간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세일 이런 얘기하는 거 크리스마스 세일 크리스마스 할인 판매할 장난감 이런 뜻입니다. 그 가게는 뭐 홀리데이 세일을 위한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표현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store was filled with 해야 될것 같다. 예, 지금은 위에 있으니까 쉽죠. 그렇죠. 위에 거 보면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시험 칠땐 그렇지 않죠. 알죠. 예, 그 다음에 they were disappointed of the result of the game. 그래서 다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리절트가 결과죠. 그러니까 게임의 결과인 뜻이죠.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게임 결과에 대해서 이런 뜻이니까 그 표현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오케이, of the game이겠죠. They were disappointed at. 맞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만족한 satisfied with. 물리적 변화로 물 형태만 바꿔서 뭐뭐로 만들어진 made of. 화학적 변화로 만들어진 made from. 뭐뭐로 채워진 왜 뭐뭐의 실망은 disappointed at. 누구누구에게 알려진 to. 그래서 이런 to 뭐뭐 때문에 유명한 known for 뭐뭐로서 알려진 be known as 아 예, 이거에도 뭐 worried about 이거 알 거고요. 뭐뭐에 놀란 surprised at 맞습니까? 이것을 쓰므로써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기 누구는 이상자는 뭐로 꽃들로 언제 어떤 상태다? 현재 가득 채워진 상태다. 그렇죠. 그럼 this box is filled with flowers고 flowers 입장으로 바꿔볼까요? 꽃들이 뭐 한다? 채운다죠. 그렇죠. 그렇죠. 꽃들이 언제 채운다? 현재 채우죠. flowers 안만 길어봤자 개니까 꽃들이 채웁니다. fill 무엇을? this box filled는 아니고 현재니까 fill the flowers fill this box를 바꾸면 This box is filled with flowers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누구는, 나는, 무엇에 대해, 나의 건강에 대해, 언제 어떤 상태다? 현재 걱정되는 상태다. 그럼 난 현재 걱정당한 상태다. I am worried. 무엇에 대해서? About his health. 맞습니까? 그러면, 그의 건강이 나를 뭐 시킨다? 걱정시킨다. 그래서 그렇죠. 그의 건강 안만 길어봤자 그 무슨 시제에 걱정시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의 건강이 현재 시제로 걱정시킨다. If the health worries me 하면 되겠죠. If the health worries me, 그의 건강이 나를 걱정시킵니다.를 수동태로 바꾼 게 I am worried about his health.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무엇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뭐 당한 상태다? 놀란 상태다. 서프라이즈 뭐 하다? 놀라다야 놀라게 하다야. 그렇죠. 그럼 그녀가 놀라게 했어. 놀람 당했어. 그래서 무슨 시제에 놀랐어? 그렇죠. 놀란다가 아니고 놀랐다니까 과거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과거에 깜짝 놀람 당했습니다. She was surprised. 그렇죠. Surprised at 붙여서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surprised만 하지 말고 surprised at, worried about, filled with, satisfied with, disappointed at, made of, made fr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이 장난감은 뭐를 재료로, 나무를 재료로, 뭐다 언제 못했다. 그렇죠. 과거에 만들어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 때 나무는 나무가 아닌 뭔가가 됩니까? 그대로 나무입니까? 그런 걸 보고 무슨 변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난감은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This toy was made. 뭐를 재료로? Of w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뉴스를 참 주인공으로 하면 그 소식이 언제 놀라게 했답니까? 언제 놀라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뉴스가 과거에 놀라게 했습니다. The news surprised 누구를? Her를. The news surprised her. 그 뉴스가 놀라게 했었다. 누구를? Her. 그녀를. 이걸 수동태로 바꾼 게 she. 그 다음에 was가 오니까 이 surprised가 surprise의 몇 번째 녀석입니까? 두 번째 녀석이 과거형이죠. She was surprised. 뭐더 뉴스? Surprised at the new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눈도 뒤바꾸면 누가 뭐 했다? 무슨 wood made 무엇을? This toy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뭔 뜻입니까? 나무가 만들었다. 무엇을? 이 장난감을. 그렇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make가 무슨 뜻이 있냐면 make가 뭐하고 똑같은 뜻이 있냐면 become이랑 같은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되기는 되는데 이 made의 뜻은 뭐 했다가 아니고 만들었다란 뜻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어요? 되었다. 그렇습니까? 나무가 이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문장이 원래는 안 되는데 왜 make가 무슨 뜻이라면 안 돼? make가 무슨 뜻밖에 없다면 안 돼? 만들다 라는 뜻밖에 없다면 안 돼. 왜? 나무가 만들 수 있어. 나무가 무슨 사람이야? 안 되잖아요. 근데 make가 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He made a good president가 뭐야? He made a good president. 그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make가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 그 산이 뭐로 눈으로 언제 덮여 있다? 현재 덮여 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는 마운틴이죠. 마운틴. 뭐그 산이라 했으니까 더 마운틴 하면 되겠고요. 더 마운틴은 일단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마운틴하고 커버 이거죠. 마운트나 마운틴이 커버를 하는 거야. 커버를 당하는 거야. 커버의 뜻이 뭐예요? 덥다. 그러면 산이 덮는 거야. 덮는 걸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산은 덮임을 당해 있다. The mountain is covered. 뭐로써? With snow. 그렇습니까?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스노우는 셀수 없는 거 알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누구는 그녀는 왜 때문에 예, 언제 알려져 있다? 그렇죠. 그녀는 현재 아는 행동을 당했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she가 know를 하는 거야. 그녀가 아는 거야. 알물 당하는 거야. 그녀가 아는 거예요. 그녀가 아는 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걸 당한다는 얘기는 알려지는 거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he하고 no의 관계는 무슨 관계? she가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래서 she is known.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for her beauty 되겠죠. she is known for her beauty. 뭐 이외에도 뭐 look 이란 단어를 써도 되겠습니다. For her look.
외모. She is known for her look. She is known for her beauty. Beautiful의 명사형이죠, beauty는. Beautiful은 어떤 시, beauty는 이름 시. BEAUTY. 그러면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는 snow covers the mountain 됩니까? Snow covers the mountain. Snow covers 누가 뭐 한다? The mountain을 됩니까? 그죠? 그러면 얘 능동태로 바꾸면 her beauty knows죠. Her beauty knows her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왜안 됩니까? Her beauty knows 누가 뭐 한다? 그렇죠. 그녀의 미모가 그녀를 아는 겁니까? 아니죠, 이 경우는. 그렇죠. 이거는 내가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행위자가 아니죠. 왜 유명하다? 그녀의 미모 때문에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수동태 거의 끝이 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한다.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 다음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서 현재 시제를 놔.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영아,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 완성되는 거니? 그렇죠. 꿀은 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꿀이 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건 뭐야?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현재 시제. Honey, 암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honey is 그렇죠. made by bees. 하면 되겠죠. MAD. Honey is made by bees. 얘는 좀 이따가 능동태로 만들면 되겠네요. 지금은 수동인데 능동태로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보겠습니다. Honey is made by bees.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많은 꽃들이 grow 뭐 하답니까? 오케이 자라다. 그러면 많은 꽃들이 자란다. Many flowers grow. 누구에 의해? By my mom.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오케이 grow가 자라다도 있지만 뭐 하다도 있다 했습니까? 재배되다. 그럼 많은 꽃들이 재배된다. Many flowers grow. 그쵸? 그렇죠. 재배하다죠. 키우다죠. 재배되다가 아니고 재배하다. 키우다. 재배하다란 말이 좀 어렵나요? 키우다. 있습니다. 그러면 꽃들이 키우는 거야? 키워지는 거야? 그렇죠. 재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grow가 자라다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재배하다. 됐습니다. grow coffee. 뭐 하다? 커피를 재배하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럼 많은 꽃들이 현재로 재배되니까 many flowers are grown by my mom 하면 되겠죠. many flowers are grown by my mom. 많은 꽃들이 재배되어 집니다. 오케이 okay, grow가 자라다도 되지만 재배하다도 되고 재배하다 할 때는 꽃들이 재배를 하는 거야, 재배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are grown, be grown, 재배되다라는 수동태로 마찬가지 능동태 바꿔보겠고요. 그다음에 3번, 민규, 완성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많은 과목들이. 그렇죠. 학습된다 하면 되겠죠. 많은 과목들이 학습되어집니다. 그렇죠? 누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에 의하여. 그러면 과목이 공부를 하는 거야? 과목이 공부를 당하는 거야? Subject는 study를 하는 거예요? study를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꼭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수동태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내용을 잘 보고 얘가 이걸 하는 관계인지 당하는 관계인지 꼭 따져야 돼. 알겠습니까? 얘가 이걸 한다는 얘기하는 건지 이걸 당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꼭 따져야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많은 과목들이 스터디를 당하니까 많은 과목들은 학습 당한다. Many subjects are 그렇죠. DIED 하면 되겠죠. Many subjects are studied by Korean students. 맞습니다. 좀 이따 능동태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게 완성되면, 4번 문제 완성되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냉장고를 사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이 need, 돈이 뭔가, 돈이 아나 저거 필요해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돈이 필요를 당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 이렇게 할때 내가 돈이야. 저기 있는 게 돈이야.
여기 있는 게 돈이죠. 얘가 이걸 당하는 관계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머니가 니드를 한다, 니드를 당한다, 니드를 당하는 관계. 이걸 능동인지 수동인지 꼭 따지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지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잘라 이거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색깔에서 비기가 싫다. 애드만 나와버렸네. 오케이. 우리가 A에게 뭐뭐를 하라고 시키다라는 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의 구조가 have, make, let, A, 동사, 뭐냐. 그렇죠. 여기에 to do 아니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A에게 뭐뭐 하기를 요구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이런 건 전부 want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tell A to do, order A to do, order 뭐 하다. 주문하다, 명령하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구조. order A to do 뭐 이런 거 한다 했죠. 근데 두 가지 종류에도 해당되는 동사인 시키다, make, have, let.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 지각 동사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 A가 뭐뭐 하 보다 see A do A에게 뭐뭐 하 시키다 have A do make A do let A do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은 내가 뭐 한다 시킨다죠? 누구에게 나의 아들에게 뭐 하라고 스페인어를 배우라고 시키는 거죠? 야 스페인어 좀 배워봐 한단 말이죠. 그러면 my son이 learn을 하는 거야 learn을 당하는 거야? 너는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은 I have Spanish learned by my son. 어? 분명히 have a to do가 아니고 have a do 하라 했는데 여기는 learn의 몇 번째 녀석을 넣어놨어? 세 번째 녀석을 넣어놓은 거죠. 그렇죠. 이 문장 두 문장 뜻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 한다? 스페인어를 못 되도록 만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스페인어가 못 되도록 만든다. 나는 만든다. 스페인어가 못 외워지도록 나의 아들에 의해 못 외워지도록 배워지도록 학습되도록 시킨다는 거. 그러면 스페인어가 스페니쉬 이거 스페인어인데 스페니쉬가 런을 하는 거야 런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구조를 쓰는 게 아니고 했습니까? 얘가 이거를 하다라는 얘와 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는 여기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런을 하는 거야 런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 뭐 PP형을 써야 되는 때도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또나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을 보았다 이런 거. 나는 흰 눈으로 덮인 이렇게 하면. 이두 문장을 작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밑에 거부터 잘라 끊어 있게 하면 누가 내가 누가 뭐 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나의 흰 눈으로 덮는 것을 뭐 했다? 보았다. 나는 보았다. I saw. 내가 본건 나의 자동차입니까? 흰 눈입니까? 아이들입니까? 그렇죠. I saw whom the children kids 하든지 뭐. 그러면 children이 커버를 하는 거야? 커버를 당하는 거야? 커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he children cover my car. 뭐를 사용하여?
with white snow. 이런 문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난 봤어. 누가 뭐 얘와 children이 커버를 하는 거야? 커버를 당하는 거야? 커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장 하면 일단 나는 누가 뭐 하는 거그 사람이 흰 눈으로 덮이 문 것을 뭐 했다? 보았다. 난 보았다. I saw. 내가 본 거는 그 산이야, 흰 눈이야. 그렇죠. 목적어는 the mountain이죠. the mountain. 그럼 mountain이 커버를 하는 거야, 커버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커버를 이번엔 산이 뭘 와서 덮은 겁니까? 덮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커버의 형태는 이번엔 커버가 아니고 뭐? covered with snow란 말이죠. 마운틴이 커버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마운틴이 커버를 똑같은 구조입니다. 구조는 C, A 뭐가 오는 거죠. C 누가 뭐뭐. 근데 이번엔 마운틴이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 뭐 PP형 이렇게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산이 커버를 하냐, 아이들이 커버를 하냐 이걸 따는 거죠. 산이 커버를 하는 거야, 커버를 당하는 거야? 당하니까 뭐 바뀐 무슨 C? 이자고 바뀐 어떤 C를 쓰는 거고. 얘는 아이들이 덮는 거야, 아이들이 덮이는 거야? 얘들이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 또는 얘가 무슨 동사니까? 지각 동사니까 뭐 하는 중인이라는 뭐 커버링이 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가 이걸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꼭 따져라 이렇게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interest 앞에 올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일까? 사람이 아닌 걸까? interest 앞에. interest 뭐 하나? 흥미를 갖게 하자죠. 그러면 어떤 science interest me 이런 식으로 보통 쓰이죠. 과학이 흥미를 갖게 한다. 누구를? 나를. 근데 그걸 보통 science interest me 이렇게 안 쓰고 뭐라 그래? I am interested in science 이런 식으로 보통 쓴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내가 인터러스트를 하니까 당하니까 당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make 같은 건 쉬워. make 같은 단어는 예를 들어서 토이가 make를 하겠어, 당하겠어 이렇게 따지면 토이는 당연히 make를 당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언스가 인터러스트를 하겠어, 당하겠어 이렇게 물으면 인터러스트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습니까? 인터러스트의 뜻이 뭐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하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토이가 인터러스트를 해, 당해. 토이가 인터러스트를 하죠. 사이언스가 인터러스트를 하는 거죠. 과학이 흥미를 갖게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내가 여기서 이제 수동태를 배우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주문한 건 뭐냐? 동사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알겠습니까? 동사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어떤 명사와 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마운틴이 커버를 해, 커버를 당해 하죠. 마운틴이 클라임을 해, 클라임을 당해. 클라임이 뭐 하다니까? 산을 오르다. 클라임 더 마운틴이야. 클라임 더 마운틴이라는 표현이 존재합니까? 클라임 더 마운틴 존재하죠. 그러면 마운틴과 클라임의 관계는 뭐다? 당하는 관계. 됐습니까? buyer car라는 표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러면 car하고 buy는 car가 buy를 하는 거야, car가 buy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make pizza 존재하죠. 그러면 pizza가 make를 하는 거야, make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cost 뭐 하다? cost cost 뭐 하다? 초대하다 invite죠. COST가 뭔 뜻인지 몰라요? cost, 비용이 들다죠, 비용이 들다. 맞습니까? This computer costs 100만원. 이런 식으로 쓰이죠. This computer costs 100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cost this computer야? This computer cost야? Okay. This computer cost죠. 그렇죠. 이 컴퓨터는 100만원이란 비용이 든다 할 때, 자, 내가 방금 얘기했죠. buy a computer야. a computer buy야. buy a computer죠. 그러면 a computer cost야. cost a computer야. a computer cost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말은 컴퓨터 이상하셨는데 컴퓨터라고 쳐. 됐습니다. 대조사지만 컴퓨터가 바이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하지만 컴퓨터가 코스트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누가 뭐뭐를 하다를 능동의 관계고 누가 뭐뭐를 당한다. 어떤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얘가 당하는 수동의 관계다. 컴퓨터와 바이는 수동의 관계다. 됐습니까? 그럼 write a paper 해줘. write a paper. 됐습니까? 뭐 어떤 문서를 작성하다 할때 write a paper. 그럼 paper는 write 하는 거야. written 당하는 거야. written 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동사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얘가 이거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머니가 니드를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고 현재 시제니까 a lot of money 암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a lot of money is needed. 많은 돈이 요구된다게 되는 거죠. 많은 돈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to buy the refrigerator는 to 부정사네 명형부 명그 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Why죠. Why. 그렇죠. 돈이 왜 많은 돈이 왜 요구되니? 맞아. 왜 요구되니? To buy the refrigerator 하기 위하여.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요구되어진다. 맞습니까? 오케이. 뭐 buy us 이런 말이 있다 치면 buy us라는 말을 내가 왜 넣는지는 알죠. buy u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아까 하기로 했던 거. 꿀은 만들어진다. 행위자 누구? 벌들에 의하여. 벌들이 만든다면 되겠죠. 벌들이 만듭니다. bees make. 무엇을? hone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꽃들이 나의 엄마에 의해서 재배되어지면 나의 엄마는 재배한다. my mom. 암만 길어봤자 쉬니까 my mom grows what? many flowers.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 코리안 스튜던츠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코리안 스튜던츠가 뭐 한다? 스터디한다. 무엇을? many subjects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한다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필요합니다. We need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인 a lot of money. 그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 to buy the refrigerator. We need a lot of money to buy the refrigerator. 했던 것이 a lot of money needed by Tornan.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라. Okay, sugar is sold at the store by them. 누가 뭐 되어진대요? 팔린다. 그렇죠. 어디서? 저 가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저 가게에서. 누구에 의해? 그들에 의해. 그렇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한. by them. 그렇습니까? 오케이. 저 가게, 자, 그럼 여기 by them은 내용상 저 가게에서 설탕이 판매됩니다. 했어. 그럼 누구에 의해서 판매되겠어? 손님들이 막 설탕 팔고 있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Head towards clerks에 의해서 됐죠. 그렇죠? 당연히 저 가게 직원에 의해서 판매되겠죠. 누구에 판매되겠습니까? 손님들이 막 설탕 팔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단 말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English is spoken. 영어가 사용된다. 누구에 의해? By people. 어느 동네에서? In Canada. 그렇죠. 영어를 사용하는 거, 곰들이 영어를 씁니까? 원숭이들이 영어를 하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도 안 중요한 거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 뭐? 그렇죠. English is spoken in Canada. In Canada를 생략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 하고 싶은 말은 캐나다라는 동네에는 뭐를 알고 있어도 가서 살수 있다? 영어를 알고 있어도 살수 있겠구나. 왜? 캐나다에선 영어가 사용된다. 됐습니까? 정보가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는 뭡니까? 뭐가 중요하지 않을 때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을 땐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였습니다. 행위자가 하나도 안 중요할 때, 두 번째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 모르면 밝힐 수가 없는 거죠. 밝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요. 행위자를 밝힐 필요가 없거나 밝힐 수가 없을 땐 생략할 수 없다. 아니,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어떨 때 밝힐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을 때. 어떨 때 밝힐 수가 없다?
누군지 모를 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ice is eaten by people in Asia. 쌀이 섭취된단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동네에서? 아시아에서. 여기서 하나도 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뭐? 그렇죠. by people. 그렇습니까? 오케이. 물론, 벼멸구도 먹겠죠. 벼멸구도 쌀을 먹겠죠. 그렇습니까? 벼멸구도 먹을 거고. 그렇죠? 뭐, 지나가던 개가, 먹을 게 없어서 쌀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네. 아시아는 무슨 문화권이다? 쌀 문화권이다, 이 말이고. 그렇죠? 유럽이나 이런 동네는? 그렇죠. 뭐를 재료로 한? 쌀로 만든 빵들이잖아요. 그렇죠? 플라워를 재료로 하는 것도 플라워를 재료로 한. 그러면, flour is eaten by people in Europe and America.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왜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쌀 문화권이고 걔들은 밀 문화권이지? 어떻게 다르죠? 그렇죠? 햇볕이 우리가 훨씬 일조량이 많죠. 쌀 문화권의 특징 첫 번째 일조량이 많고 그다음에 경작하는 기간 중 강수량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여름 날씨가 참 좋아요. 더운데 습하지가 않아서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운데 습하지 않다면 쌀을 기르기에는 좋지는 않아. 그니까 대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겠죠. 왜 그렇죠? 유럽 밑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바다 요만한 바다 하나 있죠. 뭔 해? 지중해. 그렇죠? 우리 밑에도 바다 있잖아. 우리 밑에 있는 바다는 뭐? 태평양. 사이즈가 완전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그렇죠? 지중해 밑에 뭐 있어요? 아프리카 내륙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밑에서 남쪽에서 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우리 동네나 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 남풍이 분다는 거고 남풍이 부는 거 똑같아. 근데 우리는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당연히 습도가 높겠죠. 그렇죠. 하지만 유럽은 아프리카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그렇지 건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것이 라이스를 키우냐, 플라워를 키우냐, 위트를 키우냐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Mike was killed in the war by someone. 그렇죠? Mike was killed in the war by someone. 누가 뭐 했다? 그렇죠? 살해당했다 이 말이죠. 킬한 거야, 킬 당한 거야, 킬 당한 거죠 지금. 그렇죠? 어디서? 경쟁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밝힐 필요 없는 거 그렇죠. by someone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같고 4번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1번, 2번, 3번은 행위자가 전부 자, 1, 2, 3, 4의 모두 공통점 뭐 플러스 뭐 by 플러스 명사가 생략됐죠? 그리고 행위자가 생략됐다고 하죠. 그렇죠? 공통점에 행위자가 생략됐는데 1, 2, 3은 왜 생략할 수 있다? 1, 2, 3은 왜 생략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중요하죠, 안 중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그렇죠. 밝힐 수 없어서, 몰라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는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렇습니까? 오케이. 프랑스어는, 당연히 어느 나라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겠어?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에 의하여란 말을 굳이 필요할까?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 얘기할 필요가 없다. 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 누구에 의해 건설되었어? 그렇죠. 이집트에서 건설됐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집트 와갖고 피라미드 건설했겠어요. 그런 경우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모를 때 밝힐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수동태로 바꿨어라. Many people buy her book. 누가 뭐 한다죠? 누가 many people이 뭐 한다? buy 한다. 무엇을? her book. 그쵸? 누가 뭐 한다에 관계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얘는 지금 뭐? 능동태죠. 그러면 그녀의 책이 언제 구입된답니까? 그렇죠. 그녀의 책은 현재 구입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녀의 책이 현재 구입됩니다. her book. 그렇죠. her book is bought. 그 다음에 행위자 누구? by many people. 그녀의 책은 very
베리 피로 시작하는 her book is very popular and famous. 됐습니까? 인기가 높단 말이죠. Her book is bought, 구입됩니다. By many people. 그 다음에 Chinese people이 누가 Chinese people이 뭐 한다? drink 한다. 무엇을? tea를. 그러면 저 차가 섭취된다면 일본 아니 중국인들은 차를 마신다는 얘기인데 차가 섭취됩니다. tea is drunk 하면 되겠죠. tea is drunk 누구에게? by Chinese people. 아, tea가 드링크를 하는 거야. 차가 마시는 거야. 마셔지는 거야. 책이 구입하는 거야. 구입되는 거야. 이런 건 쉽죠. 왜? 여러분들이 buy a book, drink tea 이게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tea가 이 말을 문법적으로 하면 tea는 drink의 목적어가 될수 있다. 됐습니까? book은 buy의 목적어가 될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buy하고 book을 가지고 문장을 얘를 book을 주어로 하고 buy를 동사로 하고 싶으면 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능동태로 표현할 수가 없고 북이 구입되어진다라는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북이 바이를 하진 못하잖아. 그러니까 바이어 북이잖아. 북 바이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스 빈이 레이지즈 한다 이 말이죠. 레이지즈 한다. 누구를? 투 칠드런을 레이즈 뭐 하다? 기르다. 그렇습니까? 키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언제 양육된다? 그렇죠. 현재 양육되니까 두 아이가 현재 양육됩니다. Two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되니까 Two children are raised 누구에게? By Miss Bean. Miss 깡통이네요. Two children are raised. 두 아이가 양육됩니다. 키워집니다. By Miss Bean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children이 raise를 하는 거야 아이들을 기르는 거야 길러지는 거야 그렇습니까 이런 관계라는 거 raise to children 이란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두 아이를 기르다 raise to children이 되니까 two children은 raise의 무슨 어가 될수 있다 children은 raise의 목적어가 될수 있으니까 children을 주어로 하고 raise를 동사 자리에 넣고 싶으면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the police caught the thief 경찰이 언제 잡았대요 과거에 잡았을 때 누구를? 그 도둑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도둑이 언제 잡혔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도둑은 과거에 잡혔습니다. The thief, 그렇죠? Was caught. 체포당했습니다. 누구에서? By the police. The thief was caught by the police.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잘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바꾸라 했습니다. The internet is used by many people. 인터넷이 언제 뭐 된다? 현재 사용되죠. 누구의 행위자, 누구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용합니다. Many people use. 무엇을? The internet. 그러니까 many people use the internet. 다음, the store was built by the workers. 그래서 누가 뭐 되어졌다? 그 가게가 언제 지어졌다? 과거에 지어졌다. 누구에 의해? 그 일꾼들에 의하여. 됐습니까? 그러면 스토어가 빌드를 해, 빌드를 당해.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꾼들이 과거에 지었다 이 말이죠. 그 일꾼들이 과거에 지었다. The workers, 지금 빌드를 빌트로 고치는 친구가 있죠. The workers built. 무엇을? The store. 맞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되라고 언제란 말을 일부러 자꾸 넣고 있어. 그러니까 언제 뭐 했다, 언제 뭐 되어졌다라는 걸 자꾸 얘기합니다. The workers built the store. 일꾼들이 과거에 건설했습니다. 그 가게를. He is respected by everybody. Respect가 뭐 하답니까? Respect. 그러면 그가 존경받는다. 누구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 의해. 그래서 그가 언제 존경받아요? 현재 존경받으니까 모든 사람 지금 S 쓰는 사람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현재 존경한다 Everybody respects 그렇죠 Everybody를 단수 취급하는 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설마 여기는 없죠 그치 민규야 그렇죠 Everybody respects 누구? him 여기 또 he 쓰는 사람 없죠 목적격으로 바꿔야죠 Everybody respects him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The Opera House는 어디에 있죠?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죠. 그렇죠. 피라미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에펠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에펠탑 어디 있어요? 그렇죠. 파리는 어디 있어요? 프랑스. 그렇죠. 개성물은 어디 있나요? 개성물이 뭔지 잘 모르겠구나. 개성물. 우리나라에 독립문이 있고요. 개성물은 로마에 있죠. 로마는 어디 있죠? 이탈리아에 있죠. 아, 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둬야 돼요. 여기 한번 이상한 표정 짓는 친구 있는데요. 개성문? 개성문은 나폴레옹이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만든 문인데, 그건 나폴레옹 원하는 사람이지. 나폴레옹 원하는 사람이지. 재영아, 나폴레옹 원하는 사람이니? 프랑스 사람이고. 그럼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예, 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The Opera House is visited.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가 언제 뭐 한다? 그렇죠. 오페라 하우스가 visit해, visit을 당해, visit을 당하죠. Visit the Opera House. Visit the Opera House. 이런 표현 존재합니까? 네, 있죠. Visit the Opera House가 뭐 하다입니까?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하다. 됐습니까? By a book이 되니까 the book is bought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Visit the Opera House가 되니까 the Opera House is visited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By people around the world. 오페라 하우스는 방문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한다죠.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 People around the world가 뭐 한다? Visit 한다. People around the world를 떼놓지 마세요. People around the world가 visit 한다. 무엇을? The Opera House. 됐습니다. They visit the Opera Hous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새롭게 알게 된건 뭐가 있나요? 누가 과일 부분을 아, 이거 뭐하는 거였다. 음식더라. 오케이, 좋네요. 그다음 이제 시제, 그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형태. 뭐뭐 되어질 것이다 형태는 will be, PP였죠. 그래서 will은 뭐하고 비슷하니까. will은 뭐하고 비슷합니까? 비고잉처럼 will be PP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Be going to be PP. 되겠죠. Will be PP, be going to be PP. 맞습니까? 맞습니다. My house is going to be built. 라고? House is going to be built. 나의 집은 건설되어질 예정이다. My house will be built. My house is going to be built.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뭐야?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Can be made. 만들어질지도 몰라. Maybe made. 만들어져야만 해. Must be made. Should be made. 이런 것들이 조동사 있는 수동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 cakes will for her bake. 뭐 하다? 굽다. 그럼 케이크 구워, 굽혀. Bake a cake. 이런 표현이 있어? 그렇죠. 빵 굽다, bake a cake. 그러면 케이크는 베이크를 당하니까 some cakes will be baked for her. 됐습니까? 그럼 일단 능동태로 바꿀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케이크 몇 개가 이 말이죠. 케이크 몇 개가 구워질 것입니다. 그녀를 위해. 그다음에 you should put your glasses here. You should be put your glasses here. 일단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뭐야? 이번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헤이, 너는 너의 안경을 여기에 놓아야 한다. 그럼 you가 put 하는 거야? you가 put 당하는 거야? 그렇죠. 네가 너는 놓여야만 한다야. 너는 놓아야만 한다야. 그래서 you should put your glasses here. 그래서 이걸 보고는 뭘 한다? 지금 현재 능동태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보겠다? 수동태로 바꿔보겠죠. 수동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문장? 아니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동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지? 능동태일 때 뭐가 있어야지? 수동태가 있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했죠. 이 문장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있어? 뭐 목적어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person must 어쩌고저쩌고 right now. 그래서 person 다 찾아봤죠? 그렇죠. person이 뭐던가요?
뭐든가요? 찾아봤다며. 소포죠, 소포. 이 쉐인키들 혼나야 되겠네. 팔스리 뭔지 아무도 모르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다 만들고 있는 단어장 있잖아, 그치? 그쵸? 없어, 설마?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헤헤, 있잖아. 에이, 설마? 여러분들 액티브 스튜던트 아니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렇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생들이잖아, 그치? 맞죠? 클래스 카드에서 카드 만들기 해봤습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영어 타자 치는 게좀 짜증나서 그렇지. 영어 타자만 치면 뜻은 자동으로 입력될걸? 몰랐습니까? 만들본 적이 없나 봐요. 그거 자동으로 입력 몰라. 앱으로는 내가 안 해봤는데 컴퓨터로는 일단 됩니다. 컴퓨터는 좀 쓰기에 좀 귀찮죠. 어느 컴퓨터 키고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다 폰으로 다아 게임하는구나. 예? 예. 클래스카드.net, CLASS, CARD. 클래스 알고 카드 알잖아. 스펠링 알잖아. 뭐 그러시든지. 됐습니까? 여러분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잖아, 그치? 설마! 네, 여러분, 뭐,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학습적으로. 제가 오케이. 그래서 this person must. 자, 소포고, 그 다음에 send, 뭐 하답니까? 그러면 소포가 보내줘. send a parcel, send a parcel, 뭐 하다? 그러면 그렇죠. past는 send를 당해야 되니까 this person must be sent right now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right now가 뭐예요? 지금 당장. 같은 말한두번 가르쳐줬는데요. 한번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죠. right now는 같은 말이 at once죠. 그다음에 right away도 있고요. 여러분들 취직했는데 직장 상사가 성질이 급해. 맨날 뭐라고 했어? Right now! Right away! At once! 막 이러고 있겠죠. 당장 뭐 해! 당장 뭐 해! 아, 여러분 기대감을 많이 드는 겁니다. Right now! 연병장으로 Right now! 있습니까? 안 갈 겁니까? 빨리 통일돼야 되겠네요. 통일되면 군대가 없어지겠죠, 그쵸? 잘안 해요. 있습니까? 예? 통일되면 저좀더 추운 데로 가겠지 뭐. 이런 압록강 좀 가는 거 아니겠지 뭐. 오케이. 자, 그러면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some case will be made for her. 그래서 다음 1번 문장 능동태로 바꾸면 할것 같아서 시켜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됐습니까? For h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녀를 위하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케이크 몇 개가 구워질 겁니다. 왜? 그녀를 위해서. 이게 그녀가 빠져준다는 표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능동태로 만들려고 했을 때 당연히 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행위자 누굽니까? 밝혀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라고 당연히 따져야지. 이걸 가지고 she will bake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녀가 빵을 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빵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케이크가 구워질 것이다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좋으면 I will bake some cakes for her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에 만약에 by me가 생각됐다면 I'll bake some cakes. Why? For 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ou should put your glasses here입니다. 지금은 네가 너는 이렇게 누가 와갖고 너를 갖다 놔야 된단 말이야. 네가 놔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건 능동이죠. 그러면 thank you. 능동태로 바꾸면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 되어져야 한답니까? 너의 안경은 놓여져야만 한단 말입니다. 너의 안경은 놓여져야만 한다. 어디에? 여기에 누구에 의해? 너에 의해.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안경은 놓여져야만 한다가 뭐야? 그렇죠. Your glasses should put 어디에? Here.
here 누구에게 by you 이러면 문장이 너의 안경이 뭐 해야만 한다? 놓아야만 한다. 이 안경 안경이 놓아야 너 안경이 이렇게 그래갖고 뭐를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거야. 너의 안경이 갖다 놓아야만 한다. 그렇죠. 안경이 놓아야만 한대요. 안경이. 그래서 어떻게 고칠래? Your glasses should be put. 맞습니까? Put, if, should put 할 때 put은 이 put은 몇 번째 녀석이야? 당연히 첫 번째 녀석이죠. should 뒤에 동사에 뭐냐니까. 그렇죠. should be put 할 때 이 put은 몇 번째 녀석이야?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녀석이란 말이야. should put의 put과 should be put 할 put은 다른 녀석이죠. 전혀. put의 3단 변신이 뭐니까? Your glasses should be put. 너의 안경이 놓여진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Your glasses should be put. 알겠습니까? 응? 잘 모르겠어요. 이 put의 3단 변신, put의 뜻은 뭐하다, 놓다, 두다,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말을 해. 무건수행, 수행하러 온 거 아니죠, 여기.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his parcel must be sent right now. 능동태를 바꾸면 능동태를 바꾸면 그렇죠. 행위자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by you가 해야겠다. 그럼 뭐겠어요? 너는 보내야만 한다. You must send 무엇을? This parcel을 언제? Right now. You must send this parcel right now.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 문장이라면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수동태 문장이라면 능동태 문장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명형식 문장부터 수동태가 존재한다. 그렇죠. 삼형식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네, 2번. 다음 민칸에 알맞은 말을. 그렇죠. The plan, 그래서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그렇죠. 눈노트 바꿔보겠고요.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 by me last year. 그렇죠. was 잘 골랐습니다. last year에 있었던 일이죠. Last yea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쿡 찍었어. 이렇게 덩어리야. 찍었어요. 찍었죠. 그쵸? 작년에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됐습니까? Since last year 한번 뜨시고. Since last year 한번 뜨시고. 작년부터 지금까지고. Since last year는 무슨 시제랑 같이 자주 쓰이더라?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로 시제하고 함께 많이 쓰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My room will be cleaned in 30 minutes. 나의 방은 청소되어질 것이다. 30분 이내로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도 바꿔보겠습니다. 1번 문장 태형 바꾸면 그가 바꿀지도 몰라 이 말이죠. 그는 바꿀지도 모른다. 무엇을? 그렇죠. He may change the plan. 그가 바꿀지도 모른다. 무엇을? The plan을. 그래서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2번 문장 I took the beautiful photo last year. 그렇죠. I took the beautiful photo last year 하면 되겠죠. 그래서 took을 고른 이유는 was taken이 과거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얘를 보고 taken을 보고 시제를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happy를 보고 시제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안 됩니까? 네. taken 뭐 바뀐 무슨 시? 그렇죠. happy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렇죠. 어떤 시 보고 절대 시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수동태에서 시제를 알려주는 부분은 PP 앞에 있는 be 동사의 형태에 의해서 시제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
한번 해봅시다. 현재 완료는 규칙이 뭐 플러스 뭐죠? have. 그쵸. have 플러스 pp죠. 그쵸. 수동태는 기본 구조가 뭐 플러스 뭐죠? be 플러스 pp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도 눈에 안 보여. 바꿔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단 만들어진다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진다가 그럼 뭐예요? 만들어진다. 네. 메이드죠. 그쵸. 그러면 얘는 그냥 만들어진다를 한 거고, 얘를 현재 완료 시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힌트는 얘는 뭐가 아니고, 얘는 동사가 아니고, 얘는 뭐예요? 동사죠. 모든 동사는 3단 변신하고, 그쵸. 힌트 다 줬네. 그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랍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됐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ve been made. 자, 이 부분, have been 부분 보겠습니다. 뭐를 만족시킵니까? have plus pp. been made를 보겠습니다. 뭐를 만족시킵니까? be plus pp.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만들어져 왔습니다. The cars have been mad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도 배웠으니까, 현재 완료도 배웠고, 수동태도 배웠으면, 현재 완료 수동태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한번 맛을 보여줬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바꿀 때 빈칸을 보면, you should dry your pants 하고 있죠. 예, 그래서 you should dry your pants는 너는 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dry가 형용사로 물론 어떤 말은 동사로서 뭐 하다? 말리다. 됐습니다. 마르다야, 말리다야. 말리다. 됐습니다. dry your hair가 뭐야? dry your hair before you go to bed. 됐습니까? dry your hair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dry의 뜻은 뭐다? 말리다. 무엇 무엇을 말리다. 바지 말리는, 너는 네 바지 말려야만 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dry의 목적어가 your pants고, your pants를 주어로 하면 네 바지가 뭐 되어져야만 한다? 말려져야만 한다. 누구에 의해? 너에 의해.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네 바지는 말려져야만 돼가 민규 뭐지? your pants should dry. 누구에 의해? 누구에 의해? by you. 너는 말려야만 한다. 네 바지는 말려져야만 한다. 그렇죠? dry 뭐 하다? 말리다. should dry 뭐 해야만 한다? 말려야. 네 바지가 뭐 해야만 한다? 바지가 뭐 해야 한다? 바지가 말려. 바지가, 그렇죠? 바지가 걸려 있다 갑자기 툭 내려와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막 뭔가 막 말리고 있는 거다. 아, 왜 이렇게 축축해 있는 바지가. 그렇죠? 그 본 적 있잖아. 자, 밤에 자다가. 그치? 바지가 막 네 머리카락, 아우, 너 이렇게 머리 젖은 상태로 자면 너 비듬 생겨 이러면서 바지가 네 머리 막 말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저, 팬츠가 드라이를 해요, 드라이를 당해요. 당하죠? 바지가 말리는 거지. 됐습니까? 네 바지는 말려줘야만 한다는 뭐야? should be dried겠죠. your pants should be dried. should be dried. 말려진다. 말려져야만 한다. should be dri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can train the elephant. 그는 기차 할 수 있죠. 그쵸? 그는 기차 할 수 있다. 무엇을? 그 코끼리들을 train, 뭐 하다? 훈련시키다. 됐습니다. 그는 코끼리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럼 코끼리들이 트레인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러면 트레인 당한 어떤 시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트레인 당한다 be trained. 트레인 당할 수 있다. The elephant can be trained by him. 그러니까, my brother carried the big boxes. 누가 뭐 했다? 나의 남자 형제가 운반했다. 그 커다란 상자들을. 그러니까 carry 뭐 하다? 운반하다. 그러면
큰 상자들이 운반했어, 운반당했어. 언제 운반당했어? 과거에 운반당했죠. 그쵸? 안 고쳐? 그래서 the big box is 뭐? the big box is were carried. 뭐 시제 같은 거 신경 안 쓰죠. 그쵸? 시제 같은 거 왜 신경 써? 그쵸? 영어에 시제 뭐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영어에서 시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죠. 그쵸? 그렇습니까? 너 big box 예? 니가 늘 하는 짓이잖아. 그니까, the big boxes were carried by my brother. 됐습니까? 예,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뭐 하는, 지금 시험이 아니고 뭐 하고 있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뇌를 이렇게 자극하면서 뭐 하고 있어? 항상 learn 하고 있잖아. taking test야, learning이야. 그렇죠.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 부싸! 막 이러면서 뇌가 자극, 아! 어이, 아까 또 했어! 안경이 막 놔야만 되고 바지가 말려야 되고 막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인간이란 존재는 계속 뭐 하면서 배운 존재입니까? 그렇죠. 실수를 하면서. 그렇죠. 실수를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가 무한 반복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까마귀들한테 있잖아요. 실험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까마귀한테 어떤 이렇게 컵에다가 물 돌을 몇 개 이상 넣으면 뭐 물이 탁 열리면서 먹이가 탁 나오는 거 이런 거 장치를 해주면 까마귀가 순식간에 그거 배워갖고 계속 간식 빼먹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까요? 까마귀도 그런 학습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까마귀 지능 뭐 이런 거. 그러면 막 까마귀 가지고 온갖 실험 다 합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보면. 뭐, 그, 내가 방금 얘기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를 뭐, 어떻게 한 다음에, 뭐, 얘를 뭐, 뭐, 어떻게 한 다음에, 뭐, 해야지 뭔 일이 생기는데, 그걸 막 해, 까마귀가. 그니까, 엄청 똑똑한 동물입니다, 까마귀. 그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뭐, 글씨를 보고 힌트를 찾아가지고, 뭐, 책에 있는 몇 페이지를 펼쳐서 뭐,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다음 문장에서, 예, 그러면서 뭐, 아, 까마귀 멍청하네!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다음 문장에서 어법사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라. 이런 문장을 푸는 방법은 끊어읽기를 하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각각의 끊어읽기 부분의 각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This work must be finished by tomorrow.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일은 완료해야만 한다야. finish 해야만 한다야. finish 돼. 언제까지? 내일에 의하여죠, 이거. 그쵸? 이거 내일에 의하여 아니야? 이 일은 내일에 의해서 완성되어야 된다. 맞죠? 그쵸? 이거 행위자입니까? 내일까지입니까? 이거 당연히. 내일까지죠.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일은 완료되어야만 한다가 한통말 누가 뭐 한다죠? 누가? This work가 뭐 해야만 한다? Must is finished. 언제까지? By tomorrow.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 덩어리 안에서 어디 잘못된 데 있나요? 저 어떤 규칙을 위반했나요? 조동사 뒤에.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 원형. must be finished죠. 그렇죠? 이 일은 완료되어야만 한다. 완료하다. finish. 완료했다. finished. 완료된. finished. 완료된다. be finished. 완료되어야만 한다. must be finish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하고 싶은 얘기 The math problem will solve by me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 일단 하고 싶은 말은 그 수학 문제는 뭐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누가다? 누가다? 그 수학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누가다를 찾는 과정이 제일 먼저 나에 의해. 그러면 그 수학 문제 The math problem 이상 없고 해결될 것이다 will solve 이상한 부분 없고 나에 의해 어디가 틀렸죠? will be solved 해야 되겠죠. will be solved. 그렇죠. 계속해서 be를 이상하게 안 쓰거나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solve 해결하다 solved 해결했다 solved 뭐? 해결될 것이다. will be pp. 됐습니까? The math problem will be solved by me. 됐습니까? 능동태로 전부 다 좀 이따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old man was helping by Amy 하고요. The old man was helping by me. 그 할배가 아이고 미안. 그 할배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돕고 있는 중이었다. 누구에 의해? Amy에 의해. 맞습니다.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께서 도와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누구에 의해? 에이미에 의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바르게 고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방법,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 그 이 문장이 원래 하고 싶은 말은 그 할아버지께서 에이미에 의해 도움을 받았었단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럼 그렇게 고치면 그 할아버지가 도움을 받았었다는 돕다, help, 도왔었다, helped, 도움 받는, helped, 도움 받는다, be helped, 도움 받았었다, was helped. 이렇게 고치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by Amy를 Amy로 바꿨을 때 묻을 때 할아버지께서 도와주고 있는 중이었다. 누구를? Amy를. 이렇게 보신 거고 The old man was helped by Amy 하면 이과에 수동태 있는 대로 할아버지께서 도왔다야 돕다를 당했다야 돕다를 당했다 도움 받았었다 누구에 의해? Amy에 의해.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능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 이 일은 내일까지 완료되어야만 한다. 능동태로 바꾸면 I must finish. 오케이. 왜 바로 합니까? 나한테 뭘 물어봐야죠. 그렇죠. 행위자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행위자를 뭘 하겠다? By her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By me로 하겠습니다. By me, 나에 의해. 그러면 나는 끝내야만 한다죠. 나는 끝내야만 한다. I must finish. 무엇을, 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this work를 언제까지? By tomorrow. I must finish this work by tomorrow를 수동태로 바꾸면 this work must be finished by tomorrow by me. 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he math problem will be solved by me죠. Will be solved. The math homework will be solved. 뭐, 고친 게 안 보이지? 여기 쓰다 말하고요. 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재영 바르게 고치면 그 수학 문제는 나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은 나에 의해 라는 말은 나는으로 바꾸란 말이죠. 나는 뭐 할 것이다? 그렇죠. 나는 해결할 것이다. 나는 해결할 것이다. I will solve 무엇을 더 그렇죠. math problem. I will solve the math problem. 바꾸면 the math problem will be solved by me. 민규, 뭐를 지금 네가 잘 모르고 아니 잘 모른다기보다 아는데 실수하는 것 같아. 진짜 설마 모르지 않겠지. 아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부분이 약한 것 같아. 조동사. Will be PP, must be PP.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The old man was helped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겠습니다. The old man was helped by Amy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었답니까? Amy가 여기 was니까 과거에 도왔었다죠. Amy가 과거에 도왔었다. Amy helped 누구를? The old man. 알겠습니다. 오케이. 모르겠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한 두 달 동안 여러분들 수업이 우연이죠, 순전히 우연히.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뭐 휴일이 뭐가 휴일 날 뭐 하필 휴일이 뭐 수요일이었든지 왜 동공에 왜 지진이 오나? 아니지, 그치. 하고 싶었지. 너도 이 말 하고 싶었잖아. 선생님한테 건의하고 싶었지, 그치.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쵸. 내가 지금 뭔 말 하려는지 알죠? 그쵸. 오늘요? 네? 왜? 오늘 안 됩니까? 배고파. 아, 그쵸. 먹을 걸 내놔라. 그쵸, 30분씩 쪼고 해서. 오케이. 괜찮습니까? 혹시 데이트 약속? 중국 출장? 전략회의? 아, 전략회의. 아, 30분. 3차 세계대전 전략회의. 아, 네. 존재하지 않는 걸 전략회의 하시는 분. 아, 그래요? 누구한테? 태양한테? 아, 너한테? 왜? 큰일이 생겼다. 그쵸. 아, 청와, 그, 뭐야, 국회의사당 그쪽으로 오라 그러지.
그치. 빨리 가야 돼. 그치. 그 뚜껑이 열리면 네가 거기 딱 가고 올라타야 되지, 그거. 거기 올라타야 되잖아, 그치? 조종해야지, 네가. 맞아, 그치? 재미없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회의사당 열리면 태권브이 나오는 거 알죠? 진짜 있어요. 그렇지 뭐. 알지, 너. 안 좋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난너키와 묶기입니다. 난너키와 묶기는 수동태 뭐 플러스 뭐기 때문에 B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비동사 사용되니까 isn't, aren't, wasn't, weren't 하면 될 거고 is it finished? 하면 묻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 repair가 뭐 하다야? repair 수리하다. 그럼 watch가 repair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repair your watch. repair your watch라는 표현이 존재합니까? 있죠. Repair your watch가 무엇을 뭐 하나? 너의 시계를 수리하다죠. 그쵸? 그러면 watch는 repair의 뭐다? 목적어죠, 원래. 그쵸? 근데 목적어가 주어자리에 있으니까 이와 같이 수동태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의 시계는 뭐 되어졌니? 수리되어졌니? 이 말이죠. 그쵸? 네 시계 수리됐니?는 뭐예요? Your watch repaired? 안 되겠죠. Your watch repaired? 네, did를 하고 싶다. 그렇죠. did를 하고 싶으면 일단 얘의 형태가 뭐야 될 거, 돼야 될 거고, repair가 일단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다 치자. 그러면 did your watch repair 하면 누가 뭐 했니? 너의 시계가 고쳤니? 말이야. 너의 시계가 고쳤니? 그렇죠. 너의 시계가 잠들어 있는 너의 뇌를 고쳐줬니? 뭐 이런 얘기인가요? Did your watch repair your brain?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왜 디드가 아니냐고? 자, 왜 디드가 안 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너의 시계는 좋았니? 해보겠습니다. 너의 시계는 굿이었니? 네 시계 좋은 거였니? 아, 네 시계 비쌌니? 해보겠습니다. 네 시계. 그래서 네 시계 비쌌니가 뭐예요? 맞습니다. Was your watch expensive? 이게 expensive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어떤 시라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데 어떤 시를 어떤 시 가지고 문장 바꾸고 만들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해서 써야 돼? 비동사로 써야 돼. 그래서 디드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디드 꼭 쓰고 싶어? 그래서 디드 꼭 쓰고 싶고 너는 너의 시계를 고쳤니 하면 되겠네. 넌 고쳤니? Did you repair? 무엇을? Your watch?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by you가 생각했다. by you가 생각했다. 그럼 누구 형태로 바꾸면 Did you repair your watch? 그랬습니까? 너의 시계를 고쳤니? Did you repair your watch? 너의 시계는 너의 위에서 고쳐졌니? Was your watch repaired by you? 알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고. 아직. 요런 거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우리가 보면 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했는 거 바로 풀어보는 게 있고,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고 있고. 이거 끝나면 이제 뭐예요? 시험 치죠. 지금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름 하나 더. 그치? 뭐 하나 만들어줄까, 선생님?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막 수동태 150문제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주미 수동태 문법 문제 막 카페 막 들어가면 쌓였어. 막 한처럼. 막 애들 진짜 좀 약간 미친 학원 보면 500문제씩 막 뽑아가지고 막 풀려. 진짜 수학학원처럼 막 숙제로 내주고 내일까지 250개 풀어와. 선생님 앉아갖고 있고 애들 풀어갖고 채점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것도 있어. 그렇게 하고 우리도 200문제 콜? 수동태 200문제 뭐 현재 진행형 시제 뭐 500문제 막 이런 풀던데. 자, 계속 2번. The glass wasn't more by Mary.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리는 말고 그 유리는 또는 유리 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유리는 뭐 했다? 깨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 메리에 의해 말고 그 유리는 메리에 의해 깨지지 않았다. 조금 그 유리는 안 깨진 상태였습니다. The glass wasn't broken. 누구에 의해? By Mary. 맞습니다. 일단 능동태로 바꿔보겠고 여기 있는 것도 그다음에. invent 뭐 하답니까? invent invent television invent television 이란 표현이 존재합니까?
invent car 이런 게 존재합니까? 그렇죠. 텔레비전이 인벤트 한다, 인벤트 당한다. 당하는 거죠. TV를 발명하다, invent TV. 그렇습니까? 텔레비전. 그러니까 텔레비전과 인벤트는 무슨 관계고? 당하는 관계고. TV가 인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인벤트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인벤트하고 인벤트를 동사로 쓰고 싶고 텔레비전을 주어로 하고 싶다면,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로 하고 싶다면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수동태. 그렇습니까? 그래서 TV는 언제 발명됐습니까? When was television invented? When was it invented? 어? 네, TV 발명한 사람 누구죠? 뭡니까? 박물관 가보고도 모르네? 에디슨. 에디슨이 뭐. 맞습니까? 텔레비전입니까? 텔레비전 발명한 사람이? 원래 발명한 사람이 많았어. 아, 그래요? 오케이, 나는 너무 많고요. 그럼 레프리지레이터 발명한 사람은 레프리지레이터입니까? 뭐예요? 에어플레인 발명. 에어플레인은 누가 발명했어요? 그래요. 어? 여기서 Wright Brothers가 했죠. Wright 형제가 했어. 좀 몰랐습니까? 네, 좀. 자, 예? 에어컨은 캐리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따서 회사를 캐리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니까 우리 집에도 옛날 캐리어라는 에어컨이 있었는데 한 20년 썼어. 근데 고장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캐리어라는 회사는 망했죠. 아니 물건을 다 팔았는데 20년 동안 써도 사람 고장이 안 나. 새로 사겠어? 어? 사겠어 안 사겠어? 누가 안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전자제품들은 한 10년도 쓰면 슬슬 고장난다고. 옛날에 선풍기, 우리 집에 내가 어렸을 때 쓰던 선풍기가 내가 74년생인데 1972년에 만들어진 선풍기를 1980...90년? 92년까지 썼을 거야. 72년도에 만들어진 선풍기 92년까지 썼어. 거의 한 20년 썼네? 고장이 안 나! 옛날에 그랬어요. 고장이 안 나. 그러니까 그 선풍기 만든 회사 이름이 대한전기였거든. 대한전기라는 회사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선풍기 하나 팔았던 사람도 20년 있었어. 요즘 선풍기 보면 막 특허 모양 같은데? Made in China. 네, 그 다음에 That Play Shakespeare가 뭐고 Play가 뭐고 Play 연극이죠, 연극. 연극 또는 희곡이라고도 하는 희곡. 여러분들 뭐 국어시간이라든지 뭐 봤을 때 뭐 왼쪽에 사람 이름 있고 점 땡땡 있고 뭐뭐뭐 말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나오고 점 땡땡 있고 뭐라 뭐라 말하고 나오고 그런 글의 종류를 뭐라 한다? 희곡이라고 하죠. 플라이 희곡 연극. 그러니까 그냥 저 이 문장의 한국어라는 저 연극은 어떤이 아니었다? 쓰여진이 아니었다. 저 연극은 쓰여지지 않았다. 저 희곡은 쓰여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셰익스피어는 어느 나라? 프랑스. 영국이죠. 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왜냐하면은 뭐 추말은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갑자기 여러분도 관심도 없는 뭐 곤충에 대해서 불이 나와. 어? 곤충의 한 사리에 대해서 나와. 어? 그리고 입고 나서 뭐 문제를 풀어야 된대. 어? 여러분도 아무 관심 없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얘기는 뭐가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뭐 사람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가장 핵심 요인 네 가지. 뭐 이런 거 설문조사에 있는 거 그래프로 이렇게 보는 거. 영화, 그러니까 영화 보는 사람한테 영화 왜 골랐어요? 뭐 첫 번째 뭐 이야기가 재밌어서, 두 번째 감독이 마음에 들어, 세 번째 배우가 마음에 들어서, 네 번째 온라인에 보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댓글을 많이 보아서. 그래갖고 도표로 보여줘. 어? 그래갖고 뭐 2013년도에는 뭐 이야기가 재밌어서가 제일 공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 배우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 평점 사람들이 뭐
별몇개넣는다고보고왔어요이게좀나와관심없다뭘보고가든지뭐관심있어그치내용이거기안에다내용은물론거기안에다나와있는데뭐냐뭐가문제냐하면은모든고등학교영어시험을여러분들이고등학교때내가뭐내가만약에막단어공부지금막무지하게많이해갖고내가사전하나를그냥통째로씹어먹을정도로아는사람이아닌이상은어하나의지문에모르는단어가무지하게많이나온다고나올수밖에없다고이제공부하는꼬라지로는어모르는단어가한서너개정도면열심히공부했다단어공부에지금얘기하면은중3때까지교육부에서알아야할평균단어라는걸정해놔중학생이면알아야될단어라는걸교육청에다올려놔그러면중학생까지는몇달이라면8000단어정도알면된대8000단어정도되면평균적인공부수준이다근데고등학생이되면몇단어로늘어나는지알아몇단어쯤알아어 80,000 이다너무많이갔고요40,000단어40,000단어몇배야5배어이들지금공부하는꼬라지로고등학교때40,000단어알수있을것같아어그런데도불구하고한지문에모르는단어가최소한두개는나온다고최소한해석이안돼어무슨뜻이지그럴때필요한게뭐야사전아시험치다가사전막보는군요 그럴때필요한게뭐야미국그러는거예미국그러잖아요사전못보죠여기는미국이아닙니다 여기는미국이일단아니고요 그럴때필요한능력이뭐야그모르는단어의뜻을추측할수있는능력이야그뭘가지고추측할건데본문을해석하고네가농구에대해서1도몰라근데본문지문이농구의규칙에대한글이야어그러면거기에있는내용을대충이라도무슨단어가무슨뜻인지몰라도내가농구에대한해박한지농구는한팀에5명씩플레이하고최소한6명이있어야플레이할수있고전반몇시간이고후반몇시간옛날에전후반했는데지금은4쿼터로나눠서15분이한다어그코트의길이는뭐가로얼마세로얼마이다알고있어그러면거기있는거만약농구의규칙에대한건단어를몰라도단어를모르는게빽빽해도거기있는거추측되겠어안되겠어추측이된단말이야됐습니까예를들어서뭐이렇게읽기가갑자기툭튀어나왔는데프랑스혁명에대한얘기가나와프랑스혁명의의의가뭐야프랑스혁명의의의는뭐야뭐라고개혁뭐그정도는좀더디테일한물론혁명이니까개혁을했겠지그렇죠혁명인데뭐다시옛날처럼살진않겠죠뭔가바뀌었겠죠프랑스혁명의의의가뭡니까자어기차갑자기산업혁명으로가시고계시고요영국에서일어난산업혁명입니다프랑스혁명의의미는민주주의가최초로시작된거죠어그러니까만약에프랑스혁명에대한글이막나와있어어거기에뭐 fork 이런단어가나와 folk 어 fork 어뭐 ordinary fork 가뭐했다뭐 revolution 을했다뭐이런얘기막나와그럼 ordinary folk 가뭔뜻이냐면평범한사람들이란뜻이야어그럼프랑스혁명이민주주의를했다는걸내가알고있고그것때문에그전에는누가룰을했는데누가룰을했는데킹이나퀸이나이런사람들이룰을했는데룰을뭐하다지배통치하다겠죠근데 ordinary folk 가 ordinary people 대신에 ordinary folk 이런말노멀 피플 이런말대신에오디너리이런단어를일부러넣는다고오디너리어떤평안그런단어들오디너리몰라뭐지근데프랑스혁명에대해서알고있으면오디너리뭔지몰라도하여튼뭐하여튼그런뜻일것같아스페셜은아닌것같아감이오겠지됐습니까그래서영어공부를영어만한다고잘하는게아니야그러니까다양한분야에대해서세계지리알겠습니까많은읽을거예요닥치는대로그런사람들이있어뭐이렇게좀똑똑하고뭐이렇게이런사람들보면그런사람들중에활자중독에걸린사람들있어활자중독뭐글만보면막읽고싶어하는애들이있어막이상하죠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식이 많겠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저 연극이 썼다야, 쓰여지지 않았다야. 그래서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하면 되겠죠. 오늘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하네. 자, 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너의 시계는 수리됐니 하고 있죠. Was your watch repaired? 하면 눈동태? 예? 네, 웃는 문장으로 눈동태 바꿔야 되겠죠. Did you repair your watch? 네, 왜 안 물어봐? 됐습니까? 행위자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by you 하면 너에 의해 너의 시계는 고쳐졌니 말해도 was your watch repaired by you? 눈동태를 바꾸면 누구는 뭐 했니? 그렇죠. 너는 언제 뭐 했니? 너는 과거에 고쳤니죠. 그래서 너는 과거에 고쳤니? Did you repair? 그리고 무엇을? Your watch. Your wat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Did you repair your watch? 넌 네 시계 고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lass wasn't broken by Mary. 그래서 재형, 내 눈옷을 바꾸면 자, 의미로 얘기하면 메리가 뭐 했다? 그렇죠. 언제 깨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하면 되죠. 메리는 과거에 안 깼습니다. 그렇죠. Mary didn't break. 무엇을? 그렇죠. The glass.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en was the television invented? 문제 바꾸면 예? 네? 아까 행위 전 얘기해 줬는데요. TV 누가 발명했다고? 에디슨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언제 에디슨은 발명했습니까? 텔레비전을. 이런 거죠. 맞습니까? 언제? When? 에디슨이 과거에 발명했니? Did Edison invent야? Invented야? Invent 무엇을? 텔레비전 하면 되겠죠. When did Edison invent TV? 있습니다. 그 다음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능동태 그렇죠. Shakespeare는 언제 안 썼다? 과거에 안 썼다. Didn't write 무엇을? That play 하면 되겠죠. Shakespeare didn't write that play. 됐습니까? 다음 문장을 수동태의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네, 이거 쓰면 돼. They raise, 그러면 they raise what? Texas dogs where? In the house. 그렇죠. They가 raise를 하는 거야. They가 raise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건 능동이죠, 지금. 그들이 개와 고양이를, 고양이와 개를 저 집에서 기른다죠. 그렇죠? 그러면 수동태의 부정문으로 하란 말은 개, 고양이가 길러지지 않는다로 하란 말이죠. 그래서 개 고양이가 언제 안 길러진다야 지금 언제 기른다야 지금 현재 시제죠. 그래서 개 고양이가 현재 안 길러진다 하면 cats and dogs 그렇죠 aren't 그렇죠 raised in the house by them 안 되겠죠. cats and dogs aren't raised in the house by th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 Gang directed this movie. 강쌤이 뭐 했다? 강씨 아저씨가 감독했다. 무엇을? 이 영화를. 그러니까 언제 감독했다? 과거에 감독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수동의 부정문을 하면 말은 이 영화가 언제 뭐 되지 않았다? 과거에 감독되지 않았다. 강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영화는 과거에 감독 안 됐습니다. This movie which wasn't directed by Mr. Kang. 됐습니다. 그 다음에 My children eat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나의 아이들은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합니다. 됐습니다. 그럼 많은 과일과 채소가 섭취되지 않는다. 난 넣어야 되니까. 언제 섭취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과일 채소가 섭취되지 않는다.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aren't eaten by my children. 아,
됐습니다.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보죠. 됐습니다. 오케이? 응? 네? 오케이. 그 다음, 해명에서, 이번에는 수동태의 의문문으로 바꿔봐라. 지금, 그러니까 써있는 건 다 능동태입니다. 누가 뭐 한다? You가 clean 한다.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Your brother가 뭐 한다? Fixed 했다. 그 다음에 이솝이, 이거 이솝이죠, 이솝. 딱 봐도 이솝이죠, 이거. 그렇죠, 이솝 누군지 알죠? 이솝이 뭐 했다? 로우트 했다. 전부 다 능동태 문장들이죠. 그렇습니다. 능동태인데, 목적어 보겠습니다. 아까, you가 클리어한다. 무엇을? This room을. This room이 목적어니까 좀 이따 주어 되겠고, everyday. 얼마나 자주고요. 그 다음에, my brother가 fixed 했다. 무엇을? The bike를. 이솝이 뭐 했다? 로우트 했다. 무엇을? The fox and the graves. The fox and the graves. 이거 좋, 이거 좋네, 이거. 그래서, 이 방은 언제 뭐하니로 바꾸라 말이죠. 이 방은 언제 뭐하니, 현재 청소되니 말이죠. 이 방은 현재 청소되니. This room, 안만 길어봤자? 예. It.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러면, 현재 시제 it이랑 노는 be 동사는 뭐? is. 그렇죠. 그래서, is. This room은 뭐 당하니? Cleaned 당하니? Is this room cleaned? 그 다음에 뭐 쓸까? Every day. Every day. 누구에 의해? By you. By you 하면 되겠죠. Is this room cleaned every day by you? 이 방은 너에 의해서 매일매일 청소되어지니? Is this room cleaned? 이 방 청소되니? Is this room cleaned every day by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말로 먼저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 의문문에 있으니까 그 자전거가 언제 뭐 되니? 과거에 고쳐졌니? 말이죠. 그 자전거는 과거에 고쳐졌니? 누구에 의해? My brother에 의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자전거는 과거에 고쳐졌었니죠. 더 바이크 안만 길어봤자? It이랑 같이 노는 과거 시제 비동사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전거 고쳐졌었니? Was the bike fixed? 안 되겠죠. Was the bike fixed? 그 자전거 고쳐졌었니? 누구에 의해? By my brother. 나의 brother. 이건 유어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건 그냥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라 했으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수업, 내가 제 수업 때 하는 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기 때문에 바꾸는 거고요. Was the bike fixed by my brother? 그 자전거 고쳐졌었니? 나의 남자 형제에 의해서? 형이 자전거 고쳤어요? 이 말이죠. 오빠가 자전거 고쳤어요. 이 말입니다. Was the bike fixed by my brother? 그 다음 계속해서 The fox and the graves. 안만 길어봤자? 예. 오, 어떻게 알았어요? 책이요. 그렇죠. 됐습니다. Romeo and Juliet. 됐습니다. Romeo and Juliet이 뭐를 얘기할 경우에는 책을 얘기할 때는 안만 길어봤자? 예. 근데 Romeo and Juliet을 딱 펼쳤더니 Romeo와 Juliet이 달아납니다. 따라 run away. 그러면 Romeo and Juliet runs away야, run away야. 그렇죠. 내용 안에 day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의문문 하라 했으니까 여우와 신포도죠 이거. 뭐 싸우는 안 보이지만 여우와 신포도 알죠? 그렇죠. 뭐 여우가 뭐 신포도 먹고 맛있겠다는데 손이 안 닿으니까 뭐라고 묻지 않은 거야. 아 저거 너무 쉬어서 맛없어. 그냥 다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 봤잖아 다 어릴 때. 그쵸. 그. 어떤 겁니까? 디자이너로 봤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받아가. 그거는 이제 그냥 요, 아. 아, 맞네요. 이제. 됐습니까? 신 포도가 아니네, 이제 참. 싸우가 없네. 그래서 여우와 포도는 그 얘기죠.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울타리에 작은 틈이 있어서 들어갔고 막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쵸? 막 뚱뚱해져갖고 못 받, 구멍이 작아진 게 아니고 지가 뚱뚱해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쫄쫄 굶고 나오는 얘기.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고픈 상태는 똑같아진 얘기. 그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모데언니죠 이거. 과거에 쓰여졌니죠. 그래서 The Fox and the Grace는 이수 하겠습니다. 그것이 쓰여졌었니?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이시랑 노는 비동사는? Was the fox and the grapes written by 이솝? 하면 되겠죠. Was the fox and the grapes written by 나의 솝? 그리고 물음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이거 갖고 무슨 뜻 만들고 싶니?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1번
재영, 이거 가지고 만들어 완성된 우리말 뜻은? 일단 언제라고 묻고 있죠. 언제 누가 창문이 뭐했니? 깨졌니 말 누워. 그래서 언제 창문 깨졌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When was the window? Okay, break야. Break 그대로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창문이 깨요, 깨져요. 깨지니까 뭐? Broken 하면 되겠죠. When was the window broken? 창문 언제 깨졌어? 됐습니까? Okay, 조금 이따 능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 Okay, 그 다음에 2번 문장. 이거 물음표로 끝났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문장 완성됐을 때 뜻은? 이 노래는 누구에 의해? 아이유의 불러 지니 말고 무슨 시제로 불러지니? 현재 시제로 불러지니? 이 노래 아이유에 의해서 불린 노래야? 말고 그렇게 묻고 싶으면 Is this song sung by IU? 하면 되겠죠. Is this song sung by IU? Sing의 3단변신 Sing sang song이죠. 됐습니다. Is this song sung by IU? 하면 되겠고 다 해왔어? 그리고 뭐라는 거지? 뭐가 맞지? 공유하고 서영씨, 오영씨 아이고 많이 남았네.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3번 다음 이 문장 완성됐을 때 마침표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완성됐을 때 뜻은 너무 대답인데? 그렇죠. 저 돈은 이 말이죠. 저 돈은 음식에 소비되지 않았어. 이 말이죠. 저 돈은 음식에 소비되지 않았다. 완성된 문장 뭐? 그렇죠. 저 돈은 소비당하지 않았다. That money spend 뭐 하답니까? Spend 뭐 하다? 쓰다, 소비하다. money가 spend를 해, spend를 당해. 당하죠. 그러니까 that money was not 줄이면 wasn't spend의 세 번째 해석 spent. 저 돈은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on food 음식에 on foo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죠 where 어디에 쓰이지 않았니죠 어디에 쓰이지 않았니 음식에 쓰이지 않았다 됐습니까? 능동태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장 민규 완성됐을 때 뜻은 그들은 이게 주태기가 있으니까 그들은 주한인데요? 결혼식에 그렇죠. 이상하게 그 뭐야 고유명사를 잘 몰라 그렇습니까? 파닉스가 내가 볼땐잘안 되는 거 같은데요. 됐습니까? 그들은 전에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죠? 그래서 그들은 초대 못 받았다. 그렇죠. They were not, 줄이면 they weren't 하면 되겠죠. They weren't 초대받은 invited. 어디에? to John's wedding. 됐습니까? They weren't invited. 그들은 초대 못 받았어요. To John's wedding. 전에 결혼식에. 여러분들 지금 복습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신이 반복해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복습하면서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능동태 바꾸겠습니다. When was the window broken? 창문 언제 깨졌었는데요? 능동태 바꾸면 뭐? 그렇죠. 행위자가 없죠. 됐습니까? By someone. By someone이다 치자. 그러면
뜻은 언제 누가 뭐 했니? 누군가가 언제 깼니? 과거에 깼니? 무엇을? 그 창문을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When? 여러분들이 자 사실 내가 첫 부분을 해주면 안 돼 이걸.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힌트를 주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익숙치가 않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도 근데 못하지 않아 이 능동태. 언제 누가 뭐 했니 무엇을 이거잖아. 됐습니까? 언제 누군가가 깼니 이걸 그냥 바꿨을 뿐이야. 창문이 언제 깨졌니 누군가에 의해 라는 말은 누가 언제 깼니 아니 참 누군가가 언제 깼니죠. 그래서 언제 누가 깼습니까 무엇을 창문을.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when 그 다음에 누군가가 과거에 깼니 did someone 그 다음 뭐라고 당연히 break죠. When did someone break? 무엇을? The window.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When did someone break the window?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Is this song by, 발음이 어렵네요. Is this song sung by IU? 이 노래는 IU에 의해서 불립니까? 라고 묻고 있어. 그러면 누가 언제 뭐 하냐? IU가. 언제 뭐 하니? 저 is가 보이지 않나요? 아이유가 현재 부릅니까 이 말이죠. 그럼 아이유가 현재 부르니라고 여기 쓰면 되겠네. 아이유가 현재 부릅니까? IU sing this song. 오케이. Okay. IU sing. 누가 뭐 한다? IU가 부른다. 이 노래를. 그렇죠. 게다가 IU sing. 나 처음 보죠, 이거. IU sing this song. IU가 이 노래 부른다. 이건 것 같은데요? IU가 부르니 하고 싶은 뭐예요? IU가 부르니. Does IU sing? 무엇을? This song. Does she sing this song? Does she sing this song?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at money wasn't spent on food. 네? 그렇죠. 행위자가 없죠. By us. 우리에 의해서 저 돈은 음식에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능동태면 누가 언제 뭐 안 했다? not 있으니까 누가 언제 뭐 안 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쓰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 안 썼다. We didn't spend what that money where on food. We didn't spend that money on food.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에 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they weren't invited to John's wedding. 능동태. 그렇죠. 행위자 없고 John's wedding 이럴까봐. 됐습니까? 지켜봤더니. 됐습니까? 당연히 여기 행위자는 누가 하면 되겠다. By John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 언제 뭐 안 했다? John didn't invite them to his wedding. John didn't invite. 그러니까 과거에 초대 안 했다. John didn't invite them to his wedding. 됐습니까? Okay. 다음에. 잘 봐, 유튜브.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하고 남아있는 거, 우영식, 어떡할까, 아.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한데. 오늘, 딱, 20분만 더 합시다. 네? 30분? 네? 그거 풀 수 있겠어? 나 일단 놔두고 놔둬 풀던 거 놔두고 어지러운데 다음 수업 시간에 와서 풀어 일찍 와서 알았어? 오케이 자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인데요 자 이게 완성됐을 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조카가 가르칩니까? 가르침 당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수 되었다. 그렇습니까? 가르쳐졌다. 역사는 가르쳐졌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뭐? 그들 그들을 위하여야 그들에게야 누구에 의해? 김쌤에 의해. 그러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 History was taught to them by Mr. Game. 그렇습니까? 이 문제 왜 나왔는지 알죠? 그쵸? Teach A, B 그러니까 뭐였어? Teach A, B 순서 바꾸면 B를 가르친다 Teach B A에게 to A이기 때문에 그래서 to를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스파게티 will be cooked 뭐 us by mom. 일단 누가 스파게티가 뭐 한다? 요리 될 것이다. 예, 그들을 그렇죠. For us죠. 누구에 의해? By mom. 됐습니까? 예, 좀 이따 능동태로 다 바꿔보겠죠. 그 다음에 the bag was bought mommy by my best friend. 그래서 그 가방이 언제 뭐 했다? 과거에 구입되었다. 나를 위해서. by니까 for죠. 누구에 의해? by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서 그 가방은 나를 위해서 구입되었다. by A, B는 by B, for A죠. 아, 돈 드니까. 그쵸. 그니까. 그 다음에 a funny story was told us by Oduma. 그래서 웃긴 이야기가 전달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야기가 told 되어졌다. 웃긴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누구에 의해? By the old woman. 됐습니까? 그 할머니에 의해서. 됐습니까? 고칠까 말까 고칠까 말까 안 틀렸죠 그쵸? 됐습니까? 다 맞았죠? 오케이, 눈도트를 바꾸겠습니다. 1번 김쌤이, 자 여기서 따져야 될 건 뭐야? 누가 뭐 했다부터 찾는 거죠. 누가 뭐 했다? 김쌤이 언제 뭐 했다? 그렇죠. 과거에 가르쳤다. 누구에게 무엇을 할래? 무엇을 누구에게 할래? 4형식 할 건지 3형식 할 건지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 Mr. Kim taught history to them. 됐습니까? History them 하면 역사에게 그들을 가르치는 게 되죠. 맞는다 했죠. 그러니까 Mr. Kim taught them history.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Mr. Kim taught them history. 그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다. 2번 그렇죠. Mom will cook spaghetti for us. 엄마가 요리할 것이다. 뭐를? 스파게티를. 왜? For us. 우리들을 위해. 또는 Mom will cook us spaghetti.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누구한테? My 아, 언제 뭐 했다? 그렇죠. 그래서 My best friend bought me the bag. 나에게 그 가방 사줬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old woman told us 그렇죠. The old woman told us a funny story. 됐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 어형을 바꾸라. 그래서 이게 2번 문장이 완성됐을 때 무슨 뜻? 그렇죠. 작은 상자가 나에게 보내졌다. 완성된 문장 was sent to me. 이거 B를 쓰려고 했네. A small box was sent to me. 2번 완성됐을 때 뜻은? 오케이. 시제는 과거가 좋겠죠. 근데 여기 현재 시제를 억지로 쓰라고 했네요. 그래서 그 집이 현재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A house is made for my dog.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 문장 완성됐을 때 뜻은? 나는 그렇죠. 나는 교육받았다. 운전하는 방법을 저 남자에 의해. 그래서 완성된 문장 I was taught 나는 교육받았다. What? How to drive. By whom? By that man.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that man. 됐습니까? 그럼 이제 능동태로 바꾸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1번 문장. 1번 문장 능동태로 바꾸면
그렇죠. 또 I를 하시죠. 왜? I죠. 보낸 사람이 I가 아니죠. 난 받은 사람이죠. 이거 I 하면 안 됩니다. 행위자는 by her라 칩시다. 그러면 그녀가 언제 보냈어? 그래서 그녀가 과거 she sent a small box, mommy to me. She sent a small box to me 하면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눈노트 바꾸면 그렇죠. By us가 생략된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만든다. We make what? A house. Why? 됐습니까? We make a house for my dog. 우리는 나의 개를 위해서 오케이. I가 좋겠네요. 저거. 나의 my dog이라 했으니까 I make a house for my dog.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언제 뭐 했답니까? 첫 부분.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at man taught me. 그렇죠. That man taught me how to drive. 그렇습니까? That man taught me. 이걸 다 쓰는 이유가 있죠. That man. 아니요. 맞는데요. taught that, whom, me, what, how to drive. Okay. Taught A, B. 의문사 플러스 to do.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 왜?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저 남자가 너에게 왜 가르쳤니? 그쵸. 왜 운전하는 방법? 그쵸. 운전하는 방법이 왜입니까? 어떤 방법? 운전하는 방법. 결국 방법의 품사를 내가 방금 물은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방법은 품사가 뭐예요? 우리말로 국어 문법입니다. 방법은 뭐? 명사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항상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여덟 번째 얘기합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명사적 용법이다. 근데 이걸 내가 왜 썼냐 하면 how to drive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how 누구? How I should 그렇죠. How I should drive. 맞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간접이란 말고 간접 의문문. 됐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직접 물어본 뭐야? How should I drive? 맞습니다. How should I drive와 How I should drive로 바뀌는 게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 그렇죠. 명사절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운전을 할수 있는지라는 것. 그렇습니까? 예, 이거 참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밑줄 부분 주어에서 문장을 다시 써라. He showed whom, me, what, wonderful magic. 그는 나에게 끝내주는 마법을 보였다. 그럼 내가 보험을 당했다. 보여줌을 당했다. 언제? 그러면 I was shown.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Magic. 그 다음에 행위자? 그렇죠. Wonderful magic by him. I was shown wonderful magic by him. 자, 그래서 I was shown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내가 봤다. I saw. 바로 같은 뜻입니다. I saw wonderful magic by him. 됐습니까? 그다음에 토니 gave her an interesting book. 토니가 그녀에게 재미있는 책을 주었다. 그럼 그녀가 언제 뭐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과거에 받았다. Okay, 링이한테 시켰나? She was given.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an interesting book.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By Tony. She was given an interesting book by Tony.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was given은 뭔 뜻이다? she was given은 뭔 뜻이다? 그녀가 받았다. she took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다. She bought me dinner last night. 그녀는 어젯밤에 나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었다. 됐습니다. 그러면 I를 주어로 하면 I was bought. I was bought. 난뭐 했다?
그렇죠. 나는 뭐 했다? 나는 구입되었다. 난 20몇 명한테 팔렸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미에 밑줄을 끊지 않았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허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uninteresting 북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 동산 둘 다 되고 쇼 동산도 마찬가지로 wonderful magic 환상적인 마술이 뭐냈다? 보여졌다. wonderful magic was shown to me by him. 된단 말이에요. 밑에 것도 이번도 마찬가지. uninteresting book was given to her by Tony. 이거 둘 다, 이거 같은 경우 1번과 2번의 동사인 show와 give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될 수 있고 직접 목적어가 주어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주어될 수 있고 얘도 주어될 수 있다. 근데 얘들은 1번과 2번은 사람에다 밑줄 걸었다. 왜? 둘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왜 위에는 밑줄을 안 걸었고 얘기했다? 얘는 사람을 인신매매로 만들지 말고 오케이. 저녁 식사가 언제 구입됐다? 과거에. 그래서 저녁 식사가 과거에 구입됐습니다. Dinner was bought. 오케이. 구입된 이유 왜 때문에? For me. 나를 위해. 언제? Last night. 누구에게? By her. 됐습니다. 그래서 이 for를 뭐 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Dinner was bought for me. 저녁 식사가 나를 위해 구입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이 for를 안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됐습니다. 오케이. 써야 됩니다. 얼트야. 받은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4번까지. 다음 대화에 빈칸에 할 만한 말을 쓰세요. Did the girl's grandma make her the doll? 누가 언제 뭐 했니? 그 소녀의 할매가 언제 뭐 했니? 누구를 위해? 무엇을? 그 인형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래죠. 됐습니까? 아니라 그랬고, 그 인형은 뭐 되어졌다? 라는 얘기 하겠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 그 여자아이를 위해.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 그녀의 엄마에 의해. 됐습니까? 그럼 그 이 부분에 들어갈 말, 그 인형이 언제 뭐 했단 얘기겠어? 그렇죠. 그 인형은 과거에 만들었다. The doll was made. 그 다음에 뭔 the girl? 그렇죠. For the girl이죠. No, the girl, the doll was made for the girl by her mom. 할매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다? 엄마가 만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Did Mr. Lee pass you the pap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언제 뭐 했니? 이샘이 언제 뭐 했니? 과거에 전해 주었니? Pass A, B. A에게 B를 전달해 주다. 됐습니다. Pass me the salt.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소금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전달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샘이 과거에 전달 누구에게? 유에게. 무엇을? 그 종이가 아니겠죠. 그 문서를 이겠죠. 맞습니다. 아, 종이가 될 수 있겠네. 이 샘이 너에게 과거에 그 종이를 전해 주었나요? 그랬더니 아니다 한 다음에 그 종이가 언제 뭐 되어졌다? 과거에 전달되어졌다. 나를 위해야. 나에게야. 그렇죠. 누구에게? 진샘에 의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가 과거에 전달했다. The paper was, 그렇죠. passed. 뭔 미? To me by Mr. Jin. 됐습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요. 꼭! 꼭! 복습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단, 세 분도 단김에 뽑으라고, 육과에 수동태 어차피 나오니까, 수동태 확실하게 이기 위해, 다음번에 또 소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